왓챠 랭킹 5. 안녕하세요. 왓챠 랭킹 5 왓챠입니다. 한동안 날씨가 엄청 쌀쌀했다가 요즘 들어서는 또 엄청 덥더라고요. 도대체가 여름인지 가을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때만 딱 지나면 계절이 완전한 가을로 변한다고 하죠. 바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있을 추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친척들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명절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날이기도 하고 매일 학교에 있어 지친 몸을 이날만큼은 사촌형, 누나, 혹은 조카들과 놀거나 연휴로 힐링하는 때였는데 이제는 딱히 그래 보이지도 않네요. 지금은 뭐 물론 쉬는 것은 다름없으나 슬슬 주변 친척들의 시선들이 하나둘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들이 저희 가슴 한켠에 비수를 꽂는 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명절날 듣기 싫은 말 랭킹 5. 2014년 알바몬 통계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5위부터 소개하죠. 우리들이 항상 방학 때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안 돼 하며 참아보지만 결국엔 오늘만, 오늘만으로 바뀌어 절대 이러지 못하는 다이어트. 그 때문에 추석날에 이런 말을 듣게 되죠.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어휴, 넌 어째 살이 더 찐 것 같니? 입니다. 명절날을 기대하는 것 중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누구는 추석날도 용돈을 받아서 생활의 여유를 찾아보려고 기대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이유를 가진 사람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로 다양하고 푸짐한 명절 음식인데요. 자주 먹지 못하는 문어 숙회, 대하, 게장, 갈비 등등 입에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 잔뜩이죠. 근데 거기에 대고 누군가 살쪘다는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벌어졌던 입이 콱 하고 다물어지죠. 그러고는 내가 그렇게 쪘나 하며 배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눈치 없는 배는 물론이라고 말하는 듯이 위아래로 뱃살을 끄덕이죠. 아, 왜 꼭 굳이 그런 말을 하셔서 배는 배대로 고프고 주위의 시선은 시선대로 느껴지게 명절의 즐거움 하나를 없애는 건지. 그냥 건강해 보인다라고만 해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4위입니다. 몇몇 분들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대신 다른 친척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우리 누구누구는 이번에 장학금 탔잖아 입니다. 아, 왜 도대체 말하는 저희가 무엇이죠? 물론 자신의 아들이나 딸이 장학금을 타면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압니다만 그럴 때마다 저희는 엄청나게 소름이 돋는단 말입니다. 제가 공부 못한 게 큰 잘못이긴 한데 하필 꼭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하셨어야 했습니까. 그 말을 들은 그날 하루는 부모님의 한숨과 함께 죄송스러운 배가 되어 얼굴 한번 못 펴들고 다니죠. 차라리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죠.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명절만큼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3위. 사실 이제 면역이 된 것 같은데 왜 항상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시려오는 것일까요? 무슨 말이냐고요? 솔로는 귀를 막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너 요즘에 애인은 있니? 입니다.
애인. 아, 당근 있으면 좋죠. 저야 없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게 마음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안 되니까 매일 주말이면 어디 안 나가고 조치원을 지키고 있죠. 에휴, 근데 20년 동안 애인이란 게 없다 보니 문득 여친이란 동화나 전설 속에서나 나오는 인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 유치원생이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믿는 것처럼 말이죠. 2위는 참 들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한데요. 이건 괜스레 흘려듣기도 힘든 데다가 주위 친척들의 이목이 한 번에 집중되는 질문이라 부담감 또한 어마어마하죠. 바로 너 졸업하면 뭐 할 거니? 입니다. 졸업. 전 지금 2년이 남았고 아직 미필이라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군대가 있는 친구들은 정말 이 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제대 후 졸업을 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정했다 치더라도 할 수는 있을지, 면회를 자주 가는데 항상 그 화제만 넘어가면 막막해하는 모습이 대번에 보이죠. 저도 요즘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중인데 확실히 앞으로 뭘 해가며 살아야 할지 잘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겠죠. 근데 이렇게 마음 터놓고 말하는 친구들끼리도 이 소재에 막막하기 짝이 없는데 그걸 친척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벌써부터 부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1위를 남겨놓고 정말 실수 없이 달려왔는데요. 여기서 잠깐만 쉬는 타임으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자, 이제 대망의 1위를 공개해보죠. 친척들한테 듣기 싫은 말 1위. 아마 앞에 나온 여러 말보다 이 말 하나 때문에 추석에 정남이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가고 싶은 마음도 안 들 정도로 말이죠. 바로 취업은 좋은데 할 수 있겠니? 입니다. 취업? 네, 물론 해야죠. 좋은 곳? 아우, 가면야 좋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학생 330만 명 중 몇 퍼센트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사업 같은 홀로서기 분들을 제외하면 절반 정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물론 그 중에서는 허수도 존재하겠지만 확실히 바늘구멍이죠. 그렇기에 열심히는 한다고 하는데 무척이나 버겁습니다. 특히나 지금 취업이 코앞으로 다가오신 3,4학년 선배님분들은 더욱 추석에 취업 이야기가 나오면 부담스러울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분명 몸을 쉬어가려는 의미로 가는데 왠지 기가 팍팍 죽어서 들어오죠. 혹시나 친척 중에 누가 대기업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정말 신세가 착잡해지기 그지없죠. 명절,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라는 뜻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왜 요즘엔 즐기기가 이렇게나 힘든 걸까요? 다시 한번 어렸을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놀던 날이 되는 것은 너무 과한 욕심일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 기술의 문승환이었습니다.
KDBS, 여기는 민족의 소리, 고려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본 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오후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방송을 통한 대학 문화의 창달과 비판, 창조적인 여론 형성에 힘쓰고 있으며 보다 유익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오후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